BMW가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신형 4 시리즈의 기반이 될 BMW 4 컨셉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BMW 4 컨셉은 3 시리즈의 파생 모델로서 쿠페 모델이었던 기존의 4 시리즈를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의 4 시리즈를 기대하게 만드는 존재다. BMW 4 컨셉의 이미지는 바로 거대한 키드니 그릴에 있다. BMW 고유의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키드니 그릴은 이번 BMW 4 컨셉에서 그 존재감이 극대화되는 모습이다. 날렵하게 그려진 헤드라이트는 사이로 보닛 라인부터 바디키 타단까지 길게 이어진 키드니 그릴은 기존의 BMW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크기를 갖고 있다. 키드니 그릴의 디테일은 이전과 같은 세로형 실루엣이 있는 게 아닌 메탈 피니쉬의 디테일을 더해 기존의 BMW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진 키드니 그릴 외에는 스포티한 쿠페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한다. 매력적으로 그려진 보닛 라인, 큼직하게 그려진 알로이 휠을 더했다. 여기에 전륜과 후륜, 두 분의 풍부한 볼륨감을 살려 시각적인 매력을 강조했고, 날렵한 실루엣의 측면과 C필러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쿠페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후면 디자인 또한 최근에 BMW가 선보이고 있는 날렵한 스타일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스포티한 감성을 연출하는 머플러 팁을 더해 시각적인 만족감을 높인다. BMW 4 컨셉은 파워트레인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동화 모델 및 다양한 엔진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머클팀 김학수 기자 분석. 폭탄 할인만이 살길. 일본차 체면 접고 불매 돌파. 파일럿 1500만원 할인한 혼다 완판. 할인 안턴 도요타도 500만원 인하. 닛산도 엑스트레일 1000만원 할인. 판매 절벽에 처한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폭탄 할인을 내세우고 나섰다. 1500만원까지 마진을 포기하는 할인전을 굴사하고 있다. 국내 일본 불매 운동의 파고를 넘기 위해선 체면보단 생존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혼다,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등 브랜드에서 제품 마진을 포기한 할인을 선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불매 운동이 길어지며 생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혼다 코리아는 정상가 5,490만원인 대형 SUV 파일럿을 500대 한정으로 1,500만원 할인한 3,990만원에 판매했다. 할인율이 27.3%에 달해 사실상 마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격 할인에 혼다 코리아는 파일럿 665대를 판매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10월 총 판매량은 806대로 9월과 비교하면 판매 실적이 485% 증가했다. 혼다의 견인해 10월 일본차 판매량도 1977대로 대폭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주유권 증정보다는 차량 가격을 대폭 내리는 작전이 시장에 통한 셈이다. 토요타는 이달부터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내세워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라도사, 준대형 세단 아발론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깎았다. 업계는 토요타의 차량 가격 할인도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이전까지 가격 할인은 거의 제공하지 않았고, 불매 운동으로 판매량이 급감한 직후에도 주유권 증정 등의 우회적 혜택을 내세울 뿐 가격 할인에는 나서지 않았던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토요타가 딜러 할인 외에 공식적인 가격 할인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불매 운동과 8자리 번호판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연식 변경까지 앞두고 있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요타는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도 가격 할인을 제외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준중형차 뉴프리우스는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250만 원 주유권 증정, 미니밴 시에나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400만 원 주유권 혜택을 준다. 일본차 판매량은 지난 7월 불매 운동이 시작되며 대폭 쪼그라들었다.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의 총 판매량은 7월 2674대, 8월 1398대, 9월 1103대로 매달 급감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월 17.2% 감소했고, 8월과 9월은 각각 56.9%, 59.8% 줄었다. 그나마도 렉서스 판매량 감소가 적었던 탓에 전체 감소폭이 절반 수준에 그쳤을 뿐,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은 80% 넘는 판매량 감소를 겪으며 사실상 계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9월 1일부터 8자리 신규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되며 일본차 브랜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차량 등록번호가 부족해져 정부가 번호판을 바꾸는 시기와 맞물리며 새로 일본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8자리 번호판을 받아야 하게 됐기 때문이다. 보베드림 등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8자리 번호판이 달린 일본차 사진을 찍어 올리며 나라 팔아먹을 놈들, 친일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8자리 번호판 일본차만 골라 정지선 위반, 실선 차선 변경, 주정차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8자리 번호판 일본차 차주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은 일본차 구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든 곳이 혼다였다. 혼다가 시작한 폭풍 할인에 토요타는 물론 닛산과 인피니티도 동참한다. 엑스트레일의 일본 가격은 227만 2600엔 약 2409만 원으로 한국으로의 운송료도 내지 않는 현지 가격에 판매하는 수준이다. 한국 닛산은 베스트셀링 중형 SUV인 엑스트레일을 이달부터 1,000만 원 할인해 판매한다. 3,460만 원이던 차량이 29% 할인된 2,460만 원에 판매되는 것. 닛산의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도 주요 차량 가격을 1,000만 원 이상 할인한다. 정상가 6,220만 원인 QX60 AWD 모델은 1,400만 원 할인된 4,820만 원에, 정상가 5,760만 원인 Q50 하이브리드 센서리 모델은 1,500만 원 할인한 4,260만 원에 판매된다. Q30, QX30, QX50 등도 1,000만 원 내외 할인이 적용됐다. 일본 브랜드 자동차 판매사 관계자는 7월 말부터 전시장을 찾는 고객 발길이 끊기면서 영업사원들의 해고와 이직이 대거 이루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10월 중순부터는 전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드물게 있지만 아직 구매 결정은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